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환절기 특히 건강관리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8월 28일 일요일 뉴스 초판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사직동에 발생한 대형 싱크홀 바로 아래 KTX 터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모텔 투숙객이 레지오넬라증에 감염돼 해당 숙박업소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거제에서 발생한 두 명의 콜레라 환자의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친문 지도부 구성 뒤 이해찬 의원의 복당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여야는 전면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보완 대책에 직장인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나홀로족 소비만 증가하고 여성들의 음주량은 늘고 있습니다. 70대 경비원이 과중한 업무와 멸시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신 자살했습니다. 네, 정말 언제 더웠던가 싶을 정도로 오늘 아주 청명한 하늘에 신선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폭염에 신음하던 시민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가을을 만끽하려 야외로 향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살랑거리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장대비는 대지를 적십니다.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물러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산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미처 우산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도 시원한 기분에 오히려 비를 반깁니다. 이번 여름이 너무너무 더워서 진짜 못 살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상큼한 가을이 와갖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복장도 하루 만에 크게 달라졌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겉옷을 꺼내 입은 사람도 곳곳에 보입니다. 원래 반팔만 입고 그러는데 날씨가 쌀쌀하고 비도 오고 그래서 긴팔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전국 기온은 20도대에 머무르면서 완연한 초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전국 고속도로는 추석을 2주 정도 앞두고 미리 벌초에 나선 사람과 나들이 차량까지 겹치면서 하루 종일 곳곳에서 정체됐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무더위는 물러갔는데 코로나에 이어서 이번엔 인천의 한 모텔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주로 냉방시설에 오염된 물에서 서식하는데 영업시설 전체를 폐쇄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현희 기자입니다. 모텔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장기 투숙했던 화물운전기사 47살 A씨는 기침과 호흡곤란 등 폐렴 증상이 발생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레지오넬라증 환자였습니다. 모텔 물 저장 탱크와 수도꼭지 등 건물 곳곳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이 모텔은 지난 25일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진 뒤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레지오넬라균 때문에 영업시설 전체가 폐쇄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레지오넬라균은 호텔 같은 대형 건물의 냉각탑, 배수관 등의 오염된 물에서 서식하는 균으로 에어컨과 샤워기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레지오넬라 감염 환자는 매년 수십 명씩 발견되지만 올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환자는 75명으로 지난해 전체 환자 수인 45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다중이용시설의 급수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콜레라 환자 2명에 대한 역학조사도 6일째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부산 도심 한복판에 폭과 길이 5m짜리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싱크홀 지점과 KTX 터널 노선이 겹치는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한데 철도시설공단은 괜찮다고만 합니다. 박성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심 4차선 도로가 푹 꺼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부산 사직동에서 폭 5m, 깊이 5m짜리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주말이어서 그렇지 평일이었으면 갈질할 뻔했습니다. 원인은 하수관 누수 현상. 도로 한복판에 생긴 땅 꺼짐 현상은 2시간 만에 이렇게 한쪽 차선을 차지할 만큼 커졌습니다. 신고 당시 지름 50cm 정도였지만 불과 2시간 만에 5m까지 커졌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생긴 싱크홀 6개 가운데 가장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싱크홀 바로 밑 땅속 4, 50m 아래 KTX 지하 터널 노선이 겹치는 겁니다. 기차 타는데 싱크홀이 터널 쪽에 선로 위에 생겼다고 하니까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모래 수십 톤 실려 나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2차 사고 납니다. 이렇게. 철도 시설공단 측은 싱크홀과 연관성이 없다며 조사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속도를 내는 구간 아니고요. 100km가 안 되는 구간이요. 지진 여파에 가스 유출 파동, KTX 터널 바로 위 싱크홀까지. 잇따르는 악재, 부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철입니다. 자, 오늘 밤포커스 추미애 의원의 당대표 당선 후 크게 바뀐 더민주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추미애 당대표를 중심으로 친문 지도부가 구성이 되자 총선 때 탈당했던 이해찬 의원이 날 모셔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달라진 더민주 분위기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신임 지도부 9명 중 7명이 친문 색채가 강한 인물로 뽑히면서 총선 때 공천 탈락해 탈당했던 이해찬 의원의 복당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시급히 복당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총선 과정에서 밀어내기식으로 사회적인 그런 탈당이 됐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어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음악회에 참석해 새로운 지도부가 뽑혔으니 모시러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반갑게 악수하기도 했습니다. 친문 일색 지도부 구성에는 온라인 당원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여성 최고위원 선거에서 현역 유은혜 의원은 대의원 투표에서는 앞섰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친문 양양자 위원장이 더블 스코어로 이기며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친문계 김병관 청년위원장도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격차를 크게 벌렸습니다. 범 친문계인 김현미 의원이 대선까지의 길이 험난해졌다, 소탐 대실이라고 우려했지만 돌아온 건 네티즌의 맹공이었습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자, 선명한 야당을 강조하는 추미애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곳곳에서 여권과 충돌할 것 같습니다. 어제 당선 후 인터뷰에서도 언급이 좀 있었는데 당장 사드 논란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김명우 기자입니다. 그 사드 배치가 한반도 충돌의 상징물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표 당선 직후 사드 반대 당론 필요를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체제의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고 여야 사드 대립각을 분명히 세울 태세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사드 반대 공조를 기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안보 공세로 대응했습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이 안 되면 나라도 없다며 추 대표에게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추 대표께서는 사드 배치 말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당장 우리가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핵포럼 소속 의원 23명은 북한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도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핵 잠수함을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선명 야당을 주장하는 추미애 호가 출범하면서 사드를 시작으로 여야 관계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낼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명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다음 달 하순쯤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명 야당을 강조하는 추 대표와의 만남, 정기국회 전국에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쯤 김재원 정무수석을 보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두 사람의 직접 만남은 분기마다 3당 대표 회담을 하자는 합의에 따라 다음 달 하순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대통령과 3당 대표 간의 청와대 회동을 1분기에 한 번씩 정례화 하기로. 청와대 관계자는 9월 초 대통령 순방 일정이 있어 추석 연휴는 지나야 회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석 민심을 점검하는 성격을 겸하는 3당 대표 회담은 정기국회에서 사드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은 안보를, 추 대표는 선명 야당을 강조해 정면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떤 탄압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야 선명하고 강한 야당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는 2일부터 G20 등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박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을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한 주변국의 오해를 풀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호남을 방문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무등산에 올라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롯해서 야권의 대선 주자들에게는 국민의당으로 돌아와서 경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지지자 300여 명과 광주 무등산에 올랐습니다. 무등산에서 등급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격차 해소 아닙니까? 격차 해소를 내걸고 사실상 대선 출정을 선언한 셈입니다. 안 전 대표는 다음 대선은 양극단 대 합리적 개혁 세력 간의 대결이라며 국민의당에서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경선을 벌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하라는 명령입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손학규 전 대표를 만나 국민의당에서 강한 경선을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로 옮겨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고민을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때 맞춰 호남을 찾은 안 전 대표는 올해 부산을 방문하고 영남권 공략에 나섭니다. 전남 나주에서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최근 지방교도소로 이감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과 처남에 대해 황제 노역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루 노역에 일당 400만 원이고 노역을 하지 않는 공휴일도 포함되면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순천교도소로 이감된 건 지난 11일. 벌금 34억 2,090만 원을 미납했는데 이번에도 황제 노역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씨는 2년 4개월 동안 하루 7에서 8시간씩 전열기구를 생산하는 노역형을 받았습니다.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도 황제 노역에 비난에 올랐습니다. 전 씨는 벌금 38억 6천만 원을 미납했는데 2년 8개월 동안 하루 7에서 8시간씩 교도소 내 쓰레기 쓰거나 배수로 청소, 풀 깎기 등의 노역을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일당 400만 원, 34일 동안 2억 원 가까이 벌금을 탕감받은 셈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본의 아니게 무리를 또 일으키게 되고 또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2011년 이후 벌금 미납자 가운데 하루 일당이 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노역자는 20여 명. 노역 기간을 최장 3년으로 한정해 이런 황제 노역이 벌어지는 겁니다. 노역 유치 상한선을 최대 6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롯데그룹 2인자인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로 검찰의 롯데 수사는 추석 이후까지 늦춰질 전망입니다. 이인원 부회장의 빈소에는 오늘도 조문 행렬이 이어졌지만 신격호 신동주 부자는 빈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장용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주말 내내 롯데 수사 일정을 재검토했습니다. 이제 남은 대상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1번 롯데홀딩스 부회장 형제 등 오너 일가를 포함해 서너 명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조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발인 이후의 상황을 보고 소환 일정 등을 다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추석 전에 마무리하려던 검찰 수사는 자연스럽게 추석 이후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장례를 치른 관계자들이 몸을 추스르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추석 이후에나 본격적인 조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인원 부회장의 빈소엔 오늘도 신격호 총괄회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건강이 뭐 그렇게 지금 완벽하신 건 아니셔가지고. 이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도 조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네, 경남 진주에서 건물 지붕이 무너져서 인부 3명이 매몰됐습니다. 리모델링 작업 중에 외벽을 철거하다 지붕이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데 무너진 지붕이 너무 무거워서 구조 작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건물 지붕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도로는 지붕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남 진주시 장대동의 3층 건물에서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가스 폭발해갖고 막 떨어지듯이 왕창 막 무너지게 한 5분 상관이면. 이 사고로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55살 강모 씨 등 인부 3명이 매몰됐습니다. 건물 아래에 있던 택시기사 64살 신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몰된 인부들은 3층 외벽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외벽과 지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4층에 있던 옥탑방도 무너져 추가 희생자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44년이 지난 건물이라 추가 붕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와 잔해를 치우고 있지만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장비가 올려서 작업할 정도로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수작업으로서 잔해물들을 제거해가지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매몰자 구조작업과 함께 정확한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70대 경비원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경비원은 죽기 전에 주민들과 관리소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무엇이 억울했을까요? 유혜림 기자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입니다. 지난 19일 경비원 74살 이모 씨가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고나 살았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돌아가셨다. 이 씨는 숨지기 하루 전날 아파트 사회복지관 옥상에서 입주민과 관리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뿌리며 투신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씨가 뿌린 호소문에는 열심히 일하는 경비를 강제로 쫓아내는 악질 관리소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한다며 말로는 통하지 않아 목숨으로 대항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는 경찰이 출동해 말렸지만 이 씨는 다음 날 다시 투신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씨가 평소에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는 주민과 관리소장의 폭언에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자마자 잘못해서 살섰어요. 맥주를 잘라버린 거야. 용역회사는 이 씨에게 다른 아파트 경비로 일하라고 했지만 이 씨는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일날부터 여기 와서 근무를 해라. 내가 왜 여기 와서 근무를 해야. 경찰은 아파트 관계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30대 남성이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차순우 기자입니다. 동작구 사당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오후 이 아파트 입구 앞에서 주민 63살 이모 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니가 집 밖에 나와서 이웃 주민이 이걸 보고 신고한 거라고. 이 씨는 이송 과정에서 아들이 자신을 흉기로 찌른 뒤 자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에 쓰러져 있던 아들 36살 정모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이 씨의 경과를 지켜본 뒤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택시 앞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부산 진구 부암고가도로에서 코란도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52살 조모 씨가 숨지고 승객과 승합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새벽 0시 반쯤에는 부산 영도대교 위를 달리던 택시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덮쳐 30살 재모 씨가 숨지는 등 부산에서만 빗길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골목길을 가다 보면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엉킨 전선들 많습니다.
전선을 땅에 묻는 사업을 20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지부진입니다. 왜 그럴까요? 황민지 기자입니다. 전봇대에 매달려 있어야 할 전기줄이 축 처져 있습니다. 전선 피복은 벗겨져 속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한눈에도 위험해 보입니다. 윤상수 씨는 지난달 트럭을 몰고 가다 이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차 지붕이 전기줄에 걸리며 전신주 4대가 넘어졌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5m 이상의 높이의 전선을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도 허술하게 방치돼 있습니다. 제 차량의 높이는 대략 한 3.5m, 최고 지상구가 3.5m 정도 되고 아마 지나갈 당시에는 그 이하로 케이블이 많이 쳐져 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선과 통신선이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습니다. 전신주는 수백 개가 얽혀있는 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기울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전선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축 늘어져 사고 위험까지 있지만 전혀 관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선을 지하로 묻는 지중화 사업은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더딥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 모두 예산이 부족하다며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과 한전이 비용의 50대 50% 각각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하철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전국 전신주 860만 개 가운데 지중화 비율은 21%에 불과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최근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과 직장 문화를 출산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데 막상 직장인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내놓은 홍보 캠페인 문구입니다. 기업 문화를 바꾸자는 취지인데 정작 직장인들은 현실성이 없다며 답답해합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곳곳에 일반 서민들에게 인터뷰도 좀 하시고 어떤 게 어려운지. 정부는 직장 문화 개선과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말해가지고 임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육아휴직제 역시 마찬가지.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회사는 전체 사업체의 절반 수준이고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출산 장려 정책 홍보도 부족합니다. 저희가 몰라서 못 받는 혜택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직장인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겉도는 저출산 대책에다 나홀로 문화가 확산되면서 1인 가구는 계속 늘 텐데요. 1인 가구 씀씀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엔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있는 건데 반면 2인 이상 가구의 소비는 줄고 있습니다. 김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정우현 씨. 주말마다 혼자 여행을 즐기는 이른바 혼행족입니다. 지난 6월 일본과 대만에 이어 하반기엔 동남아권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혼자 벌어서 혼자 쓰니까 뭐 특별하게 부양가족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벌어서 저한테 투자하는 거라서. 경기가 불황이지만 1인 가구 소비는 증가했습니다. 소득 중 소비를 의미하는 가계 씀씀이는 2분기에 2인 이상 가구는 역대 최저치였지만 1인 가구는 또 늘어나 77.6%였습니다. 100만 원 중 77만 6천 원을 쓴 겁니다. 취미 여가와 관련된 소비가 37%나 증가했고 의류와 신발 등 패션 소비도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소비가 늘면서 홈퍼니싱 등 관련 상품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만 소비가 증가한 것은 이처럼 취미나 여가 생활 등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과감히 지갑을 여는 소비 성향 때문입니다. 1인 가구가 소비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느는데 술 소비량도 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음주가 크게 증가했고 주세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불투명한 미래 때문일까요? 대한민국이 술로 위로받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요즘 술 자랑하는 분들 많지 않으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 평균 음주량은 술 자랑 할 만합니다. 남성이 한 번에 마시는 평균 주량은 소주 7.3잔, 맥주 5.6잔, 탁주 4.2잔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성들은 어떨까요? 소주 4.2잔, 맥주 4.5잔, 탁주 2.5잔으로 여성들도 주종에 관계없이 모두 권고량을 넘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친구들이랑 만나면 각자 소주 한 병씩 해서 소주, 맥주 다 먹고 졸업하고 그런 거나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힘든 거 이런 거 얘기 많이. 술 소비가 점점 늘면서 주세도 계속 불었습니다. 지난해엔 주세가 1년 전보다 13.2%나 늘어 처음으로 3조 원을 넘겼습니다. 2조 원을 돌파한 게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인데 16년 만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술잔을 기울이게 하는 게 아닐까요? 지난 2분기 가계가 모든 품목의 지출을 줄였지만 주류 소비는 7.1% 늘었다는 점이 씁쓸함을 남깁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해안 옹벽을 철거한 태안해안 국립공원 일대가 3년 만에 생태계 복원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립공원 바로 앞 무인도는 레저객 있는 산불에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인도 관리 대책이 시급합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안면도 태안해안 국립공원. 3년 전 10cm 깊이도 채 안 되던 모래가 15cm 이상 쌓였습니다. 273m에 이르는 해안 옹벽을 철거한 뒤 복원된 겁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복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610마리 정도였던 표범 장지뱀도 올해 787마리로 늘어나 생태계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태안해안 국립공원 근처 무인도가 산불의 잿더미가 됐습니다. 카약을 타다 물에 빠져 무인도에 들어간 43살 김모 씨가 오닥불을 지폈다가 산불로 번져 축구장 두 개 면적이 불탔습니다. 카약이 부서진 모양이라고요. 무인도 입도 부분은요,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해안국립공원 내 100개가 넘는 무인도 역시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건 국립공원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뭐 출입이 제한되고 그런 건 없어요. 레저객의 부주의와 허술한 관리 대책이 맞물리며 서해안 무인도의 훼손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30대 학원 여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은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학원 영어 강사인 32살 A씨는 제자인 중학교 2학년 만 13살 B군에게 사귀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같이 씻을까 등 선정적인 표현까지 했고 얼마 뒤 B군을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B군과 4차례나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군은 조사에서 A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B군이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다 하더라도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자백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고 가해 차량을 뒤쫓아가다가 다쳤다면 누가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법원은 의로운 일이라면서 의상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2월 새벽 인천시 도화동을 지나던 택시운전사 이모 씨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이 씨는 택시를 몰아 뺑소니 운전자 김 씨의 차를 뒤쫓았습니다.
이 씨는 김 씨 차가 도로에 멈춰 있는 것을 보고 급히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김 씨가 다시 달아나면서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척수 등을 다친 이 씨는 장애 진단을 받았고 택시 운전도 그만뒀습니다. 이 씨는 의사상자 신청을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씨가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직무와 관계가 없는데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체포하려고 했다며 이 씨를 의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상을 입은 경우에도 의사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뺑소니 운전자 김 씨는 붙잡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한우입니다. 네, 중국에서도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말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은행 여직원이 맨손으로 칼날을 쥐면서 은행 강도를 제압합니다. 지구촌 현장 이태형 기자입니다. 우통을 벗은 남성이 여성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을 합니다. 갑자기 여성이 맨손으로 칼날을 움켜쥐고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남성이 칼을 빼려고 흔들어보지만 끝까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 사이 손님들은 모두 안전하게 밖으로 대피합니다. 지난 20일 중국 후난성 롱후이현 은행에 들이닥친 강도를 여직원이 맨손으로 제압한 겁니다. 여직원은 내 몸무게가 75kg이나 되기 때문에 은행 강도가 왜소해 보여 제압했다고 말했습니다. 육교가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절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육교 잔해는 그대로 지나가는 차량을 덮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영국 남부 애쉬포드에 있는 육교가 무너져 한 명이 크게 다치고 차량 여러 대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후진국형 붕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눈, 코, 입,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영락 없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중국 장시성에서 사람 얼굴을 쏙 빼닮은 인면거미가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분에 색소가 생기지 않거나 부족한 백화로 인해 이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던 북한이 이번에는 우리 측 감시 장비 투강 등 사용이 도발이라며 조준 사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위해 명분을 쌓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병대원이 투광등으로 해변을 비추며 북한군의 침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는 판문점에서의 이 투광등 사용을 문제 삼으며 조준 사격을 경고했습니다. 투광등이 용납 못할 도발의 수단으로 낙인된 이상 무자비한 조준 사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군은 우리 투광등 때문에 근무자들의 신변에 위협이 되고 정상적인 감시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투광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안 하던 훈련을 새로 한 것이 아니라 낡은 투광등과 초소 전등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또 사변적 조치, 즉 전쟁을 언급하며 유엔 안보리의 탄도미사일 규탄 성명을 비판했습니다. 군사 대국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사변적인 행동 조치들을 다계단으로 계속 보여줄 것이다.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며 5차 핵실험에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를 지지하는 현직 주지사가 인종차별과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비슷한 논란에 직접 휘말려왔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다른 악재가 생긴 셈입니다. 이미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메인주 주지사 폴 르페이지가 유색인종과 히스패닉계 시민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립니다. Right now,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people coming in are people of color or people of Hispanic origin. 그러면서 적을 전쟁에서 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르페이지 주지사는 또 자신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한 앤드류 가틴 메인주 하원 의원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Tucker. I've spent my life helping black people, and you little son of a bitch, socialist. 그러면서 자신은 언행에 당당하기 때문에 음성 메시지를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리페이지 지지사는 올해 초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실어준 유력 정치인이어서 트럼프에게는 또 다른 구설수 악재가 생긴 셈입니다. 한편 트럼프 캠프는 최근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온 이민 정책과 관련해 다시 강경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선거 유세에서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날부터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강진이 덮치자 4살 동생을 껴안아 살리고 본인은 끝내 숨진 9살 소녀의 사연이 이탈리아 전역을 울렸습니다. 필사의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생존자 구출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작은 관이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장례식장을 빠져나갑니다. 활짝 웃는 여자아이의 사진을 든 가족들이 눈물을 훔치며 뒤따릅니다. 이탈리아 지진으로 숨진 피해자들을 위한 첫 국가 장례식에서 9살 줄리아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줄리아는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아래서 여동생인 4살 조르지아를 꼭 껴안은 채 발견됐습니다. 언니의 몸이 완충 역할을 하고 숨 쉴 공간을 마련하면서 조르지아는 큰 부상 없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L'abbraccio tra la morte e la vita. Ma mi sembra che abbia vinto la vita. 구조대원 가운데 한 명은 너무 늦은 걸 용서하라는 편지를 남겨 주변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1,300여 차례의 여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찾으려는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생존 가능 시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생존자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291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네, 요즘 홍대 주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외국인 관광객 무척 많습니다. 덩달아 이들이 머물 게스트하우스도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 젊음의 거리 홍대 주변 외국인들의 안식처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윤창기 기자입니다. 아일랜드인 사라 바커 씨. 두 달째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 넘치는 식당과 상점, 그리고 클럽까지 홍대 주변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Everything you could possibly want or need is within walking distance. You don't have to leave the Hongdae area. So there's clubs, there's shops, there's delicious eateries. 이런 이유로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게스트하우스도 급증세입니다. 2012년 28곳뿐이었던 게스트하우스는 최근 267곳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홍대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여기 오는 그런 교통편이 굉장히 좋죠. 주로 여행객들이 우선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일본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근데 가고 싶어요. 오키나와 오세요. 좋은데, 이처럼 낯선 여행객들이 한 공간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숙박비는 하루 평균 2만 원입니다. 맛집과 클럽, 게스트하우스까지 홍대 주변이 세계인의 거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창기입니다. 자, 우리 사회가 점점 바빠지면서 차분히 책을 읽기보다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짧은 글을 읽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인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능숙한 솜씨로 서빙을 하는 이현호 씨. 시인 등단 후 권위 있는 출판사에서 시집을 출간한 촉망받는 차세대 시인입니다. 밤에는 시를 쓰고 낮에는 4시간씩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이제 생활은 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집 출간 후 2년 동안 이 씨가 벌어들인 인세는 800만 원 정도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집이 52만 부나 팔렸던 스타 시인 최영미 씨도 저소득층으로 인정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인의 연평균 수입이 214만 원으로 예술인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이에 따라 문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을 통해서 인문학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되고요. 문학의 위기 시대. 문인들은 오늘도 글쓰기가 아닌 밥벌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최근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체육계가 많이 뒤숭숭한데요. 승부조작으로 실형을 살았던 프로농구 강동희 전 동부 감독이 자정 노력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집중된 관심에 시선 처리조차 쉽지 않은 강동희 전 감독. 긴장한 나머지 한숨도 수차례 내쉽니다. 농구 감독으로서는 장래가 촉망받는. 5년 전 승부조작과 농구계 연구 퇴출. 그야말로 악몽의 세월이었습니다. 후회했던 만큼 다시 용기를 내 후배들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정 감독은 자신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모든 걸 잃고 가장 끝 나락에 서 있는 그러한 심정이었고 5년 전에 일을 뭐 다시 돌이켜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너무 악몽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최근 프로야구 선수들의 승부조작 사건에서처럼 지인들을 조심하라는 경험 섞인 충고도 했습니다. 신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무섭게 이런 일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좀. 앞으로 강동희 전 감독은 프로구단을 돌며 선수들의 부정방지 교육에 나섭니다. 선수들한테 전달이 돼서 그러한 게 진짜 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요즘 불쑥 찾아온 가을이 무척 반갑게 느껴집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선선한 초가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동쪽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이후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내일 서울 등 서쪽 지역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강원과 영남 지역으로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동해안으로는 비와 함께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을 하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 단기 응급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에 돈을 쏟아붓는 유인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든 나라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파격적인 비법이 시급합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쇼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